안녕하세요. 에이플럼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트렌드 요소가 반영된 자라 신상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 때보다 더 많은 11가지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활용한 가방과 가죽 자켓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방 제품인데요. 양 옆면에 금속 장식이 달린 버킷백이에요. 체인이 달린 숄더 스트랩과 토트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가죽 스트랩 두 개가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체인 스트랩은 고정되어 있어요. 잠금 장치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자석을 열면 캔버스 재질의 목조리 이너백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가방에 넣어서 혹은 빼서 사용할 수 있는 투웨이 백입니다. 수납 공간은 중앙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두 개 더 있고요. 양 옆 부분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자석 잠금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수납 공간이 넓어서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오버사이즈의 에코레더 블레이저입니다. 레더가 이번에 유행 키워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더 원단을 이용한 테일러드 자켓이에요. 라펠 카라가 달린 오버사이즈 블레이저고요. 싱글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추는 한 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포켓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 뒷단에는 트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자켓이에요. 가격은 99,000원입니다. 이번 제품은 레더 펜슬 스커트예요. 길이가 긴 레더 펜슬 스커트고요. 허리에 벨트 고리가 달려있어서 벨트를 착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앞 여밈은 지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단추가 하나 더 달려있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펜슬 스커트라 다 막혀있으면 걸어다닐 때 불편할 수 있는데 트임이 들어가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쪽은 부드러운 세무 재질이고요. 가격은 59,000원이에요. 이번 레더 제품은 숏한 기장의 치마 바지예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언뜻 보면 치마로 보일 수 있는데 바지고요. 앞면에 금속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디테일을 살리려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뒷면에 지퍼가 달려 있어 입고 벗기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9,000원이에요. 이번 레더는 바지 느낌이 나는 레깅스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사이즈 미스로 입어보지 못해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품 주머니 부분에는 파이핑 처리가 된 페이크 포켓이 있고요. 바지 중앙 부분도 페이크예요. 레깅스이기 때문에 바지 느낌만 낸 제품입니다. 밑단 옆면에는 콘실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지퍼를 열거나 닫아서 입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39,000원이에요. 유행 키워드 퍼프 소매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올 유행 키워드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올해 팬톤에서 내놓은 유행 컬러가 클래식 블루인데 자라에도 블루 계열의 의류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꼭 클래식 블루랑 동일한 색상은 아니어도 블루가 들어간 의류가 많이 유행을 탈 예정인데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깨 라인은 볼록한 벌로 스타일로 되어 있는 퍼프 소매 블라우스고요.
풀릴 디테일이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가격은 49,000원이에요. 먼저 스키니 느낌이 나는 일자 청바지와 매치를 했습니다. 청바지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부츠컷 스타일의 슬랙스와 매치해보았어요. 오피스 룩으로 착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방은 자라에서 구매한 가방을 매치했습니다. 가방만 바꿔줘도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하객 룩으로 입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플로럴 패턴의 블라우스입니다. 이 제품도 유행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퍼프 소매와 크롭 형태의 블라우스예요. 벌룬 스타일 소매로 되어 있고요. 목 부분이 하이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 끝 부분과 윗부분은 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뒷면에는 입고 벗기 편하도록 콘실 지퍼 여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5,000원이에요. 첫 번째 코디는 일자 느낌이 나는 세미 부츠컷 슬랙스랑 매치를 해보았어요. 하이넥 스타일이라 조금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어서 하의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슬랙스를 매치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스키니 느낌의 일자 청바지랑도 매치를 해보았어요. 청바지랑 매치하면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이 듭니다. 이 코디에 체인백을 매치해주면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여성스러운 꾸안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소매는 비교적 무난한데 프릴로 어깨를 강조한 블라우스예요.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와 그린, 블루가 적절하게 섞인 톤온톤 블라우스예요. 프릴이 바디 양옆 부분까지 달려있어 여성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밈은 뒷부분에 단추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49,000원이에요. 다음 제품은 니트 크롭탑인데요. 제가 이 앞전 영상에도 니트로 된 크롭탑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나 더 구매를 해봤어요. 컬러는 그린 컬러고요. 어깨가 넓은 끈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물 혼방으로 이루어진 짧은 길이의 가디건이에요. 일반 가디건보다는 길이가 짧지만 많이 짧지 않아서 덜 부담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자로 떨어지는 박스 형식의 가디건이고요.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어요. 앞 여밈은 단추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45,000원입니다.
플로럴 패턴이 들어간 미니스커트입니다. 유행 키워드로 짧은 길이의 하의를 조심스럽게 넣어봤는데 자라의 신상을 보니 길이가 긴 하의도 많이 보였지만 짧은 하의도 많이 보였어요. 앞에 소개해드린 가죽 제품에도 숏한 기장 하나 보여드렸는데 하나만 보여드리기 아쉬워서 이 제품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중간 부분에 셔링이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A라인으로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하이웨이스트 미니스커트입니다. 가격은 45,000원이에요. 첫 번째 코디는 가죽 자켓이랑 매치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크롭 자켓을 매치해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했어요. 같은 화이트 자켓이라고 해도 가방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방 선택만 잘하셔도 TPO에 따른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아직 춥기 때문에 스웨터를 매치해보았어요. 대학생 새내기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트렌드가 반영된 자라 신상 제품 11가지 하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